잉여맨 로블록스. 제가 로블록스 맵을 둘러보는 도중에 익숙한 닉네임이 보이길래 봤더니 단미호님이 만든 잉여맨 크루 타워가 있더라고요. 잉여맨 크루를 주제로 만든 즐길 수 있는 난이도 쉬운 보통 정도의 타워예요. 좋아요가 굉장히 높네요. 재밌어 보이는걸. 자,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단미호가 만든 잉여맨 크루 타워. 오. 조금 부끄러운걸 여맨아. 좀 부끄러운걸. 어? 우리 말고도 유저 두 명이 들어와 있는데? 인기 맵이네. 어, 이 사람이 허걱. 오, 인기 맵인데? 여맨님 저 얼굴이 빨개졌어요. 너무 부끄러워서. 헐, 왜요? 아니, 여맨님이 그렇게 칭찬을 해주니까. 아, 제가 뭔들 바를 모르겠어요. 근데 올라가면서 못 만들면 욕할건데? 허걱. 자, 1단계는 요루루인가봐요. 핑크핑크하다. 이제 시작이야. 뭐야, 아래에 글씨가 써있어요. 요루루는 정말 뭐지? 귀엽다. 어? 몸도 유연하고 얼굴도 여신이고. 근데 왜 아이돌을 안하지? 어, 뭐야? 발바 머리도 발바. 야, 내 발냄새 맡아. 요루루. 요루루의 MBTI는? 1번 ISTP, ISTJ. 야, 요루루 T야? T야? 아, 요루루 T야? 요루루 T야. 난 프리티. 아니, 루티야? 어쩐지. 아우, 난 ISTP일 것 같은데요? 왜냐면은 요루루가 지각을 자주 하거든요. 제인은 아닐 것 같아. TP. 그리고 요루루와 함께 사는 멍멍이의 이름은? 이건 알지. 순이. 순이죠. 순이. 요루루는 아이돌급 외모인가요? 어, 그럼요. 오. 장원영을 닮았다고 자칭 그랬답니다. 오. 아, 또 문제네. 둘증 진짜. 아, 여기다. 둘증 진짜 사는. 희생해줬다. 리아가. 요루루 팬인 토깽이 친구들은 참 좋아하겠어요. 자, 어, 뭐야? 어, 놀래라. 오, 이런 고급 스킬도 넣었다고요? 맵 만들 때? 페이크를 넣었지. 오, 고급 스킬을 넣었다. 자, 다음 맵 쥐늑대. 올, 너 좀 멋있는데. 쥐늑대 성대모사 해줄래? 어이, 나 좀 멋있는데. 뭐 이런 느낌. 진흙대 맵을 한번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흔들흔들. 야, 이런 고급 스킬을. 와, 열나 귀여워. 야, 이거 뭐야? 열나 귀여운데, 진흙대? 진흙대는 잘생겼다. 뭐, 예, 아니요? 이런 건가요? 뭐가 얘기? 이거다. 아. 본인도 그 사실을 아는 것 같다. 예. 자, 진흙대는, 진흙대의 또 다른 인격은? 쥐라이몽. 쥐쿠패스. 이거 쥐라이몽이다. 쥐니때가 상황극에서 잘하는 연기는 오타쿠의 빙의한 연기. 얄밉고 까부는 연기 두 단데? 정답이 두 개인가? 여기다! 오타쿠의 빙의된 연기. 쥐니때의 초능력은 남자든 여자든 자신에게 푹 빠지게 만드는 목소리. 남자든 여자든 자신에게 푹 빠지게 만드는 윙크. 목소리겠다. 오, 어떻게 알았지? 오, 어떻게 알았지? 난 미친 줄 알았는데. 자, 진흙대를 밟고 지나갑니다. 오! 엄청 빠른데 이거? 아니, 댕댕이다. 댕댕이 구간까지 왔다. 조금만 더 힘내. 화이팅! 이러고 있네. 댕댕이 한번 구간 깨볼까? 어! 으아! 강아지 방석 같은 건가 봐. 어, 맞아요. 강아지 방석 같은 거임. 강아지 방석이 있고. 댕댕이의 가장 큰 장점. 알아보기만 해도 사심이 써 있는데 이게. 국민 남동생을 보는 것 같아. 너무 좋다. 굿. 박보검 닮았다는 거죠? 네. 몇 명을 죽이세요 도대체. 댕댕이가 제일 좋아하는 것은 향긋한 강아지 똥.
미래의 여자친구. 아 이거 어려운데? 댕댕이는 문제 난이도가 좀 위일걸요. 거기는 향긋한 강아지 똥을 좋아하지 않을까요? 미래의 여자친구. 그래요, 강아지 똥이겠죠? 흥! 맞다, 아닌가? 댕댕이가 잉여맨 상황에서 연기한 캐릭터는 구미호, 꽃미남, 구지호, 귀뚜라미. 오케이, 구지호. 댕댕이가 좋아하는 음식은 강아지 사료, 치킨. 강아지 사료. 어? 아니네? 팬들이 댕댕이를 보고 반한 부분은 우는 연기가 귀엽고, 그냥 귀엽고, 입냄새 귀엽고. 댕댕이가 단 하나의 초능력은 아무것도 안 해도 남녀노소 다 반함. 복화술, 입을 다문 상태로 말하는 것. 이거죠. 오. 어, 리아가 저기 오는구만. 어, 드디어 왔다. 그래, 문제 맞추면서 와. 댕댕이가 제일 좋아하는 것은 향긋한 강아지 똥. 왜 다들 그거 아. 생각하는 거야? 도대체 내 구간은 언제 오는 거야? 아! 왔다고 다시. 와, 여맨이의 네 칸 회오리. 야, 이 정도는 못하네. 아, 이럴 수가. 제작자님 너무 어렵잖아요. 수정해 주세요. 아니, 많이 약한 건데. 아. 아이, 대체 언제 오는 거야? 아! 저건 웨이크 아니었다. 뭐지? 아. 으자, 으자. 오, 피가 없어. 어! 댕댕이의 귀여운 포즈를 보고 가시죠. 으자, 으자, 으자. 우. 남자다운까지. 김리아 구간이다. 똥새김. 김리아가 둘이다. 오. 아니 이거. 야, 내가 못하는 거다. 됐다. 와, 김리아 얼굴만 동동 떠다니님. 똥처럼 생겼네. 김리아 얼굴은 똥이다 이 말이야? 아니 뭐 이렇게 생겼어. 저 정도면 꽤나 귀여운 편에 속하는데 말이지. 으아, 안 돼! 세상에. 어디까지 떨어진 거야? 됐다! 리아는 키가 180이 넘는다? 맞다! 맞다! 역시 리아다라. 김리아는 진심으로 단미호를 리스펙하고 좋아한다? 아니다! 맞다! 맞다! 아니라면 아니라고 가라, 김리아. 김리아는 그냥 보면 웃김. 안 웃김. 어, 김리아 사진 있어 여기. 멋있게 후촤 이러고 있는데? 에이케! 김리아는 뭐 여맨이 구간도 못 갈 것 같은데? 에이, 뭘 허접으로 하나. 대망의 단미호 구간에 왔습니다. 제작자 단미호. 와! 올라가 볼까요? 자기 거라고 또 어렵게 만들었겠지? 아니야, 아니야. 무슨 소리야. 내 게 제일 쉬워. 아니 어디 갔는데 너 태초야? 안녕 요루루. 여맨아, 우리 여맨이 구간 가서 김리아 좀 기다려주자. 그럴까? 알았어. 단미호는 상냥하다. 상냥하다. 허휴. 예. 누가 어디 얘기했지? 단미호는 정말 호감 중에 호감 왕이다. 휴. 호감이지. 예. 아니, 자기가 만든 아주 자기가 만들어가지고 자기 칭찬을 다 써놓은 것 같은 느낌이랄까나. 기다려주세요. 알겠습니다. 화이팅! 이제 곧 끝나 잉여맨 구간인데요. 여기는 기다렸다가 같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리아가 왔습니다. 리아 같이 가자. 같이 가자. 드디어 잘생긴 내 구간에 도착했군. 어? 만족. 맞아야 돼. 맞아요. 정신을 차려서 그런 말 하면지. 맞아. 뭐지? 리아가 대체 뭐 하고 있는 거지? 맞아. 대체 뭐라고 있길래 날 그렇게 있어. 날 때리고 있는 거 같기도 하고. 넌 좀 맞아야 돼. 정신. 헐. 차려. 된다. 이 말. 차려야 돼. 차려야 돼. 정신. 맞아. 맞고 또 맞아. 또 맞고 또 맞아. 그만 좀 때려줄래? 이념에는 스스로 미남 예. 중에 꽃미남이라고 생각한다. 이거는 나는 솔직히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예일 것 같네. 오. 이념에는 나 정도면 아이돌에도 괜찮겠네? 라고 생각한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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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내 마음을 이렇게 다 읽었지? 이념에 로블록스.
로블록스. 야간이 먼저. 야! 지그재그. 오케이. 오, 한 번에 했어. 떨어질 줄 알았는데. 이게맨의 멋진 포즈. 예, 충성. 안녕. 이쪽으로 가세요. 오케이, 알겠습니다. 여기 잉여맨 컬러도 있고요. 여기 쥐늑대. 루루루. 쥐늑대. 빙댕이. 비하. 비호. 잉여맨. 예! 와! 엄청 멋있다, 이거. 잘 만들었지, 엔딩. 오, 나 사진 찍어야겠다. 와. 리아는 언제 오는 거야? 리아야! 와, 잘 만들었다. 리아야. 와. 리아가 있긴 있어, 여기에. 어, 리아가 있긴 있어, 여기에. 와, 예. 와, 이게 클리어 하면은 이렇게 잉여맨 크루와 같이 사진 찍을 수 있나 봐. 와, 완전 멋있어. 와, 완전 멋있어. 도대체 너 어디야? 봐야겠어. 야, 아직도 거기야? 화이팅! 리아가 떨어졌네요. 리아는 클리어하지 못하는 잉여맨 크루 타워. 제작자 안미연이 만든 이 맵 해봤는데요. 다 왔어! 여러분들도 들어오셔가지고 한번 플레이해보세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렇게 클리어하면 잉여맨 크루가 사진 한 방 찍을 수 있으니까요. 꼭 들어오시길. 여러분들 많이 보세요. 안녕. 아니야, 못 깨! 뿅. 구독. 뿅. 좋아요. 안녕.